위드유는 시각장애인 팀 더 블라인드 이현학, 정명수, 이창훈 아나운서와 비장애인 팀 울랄라 세션 박승일, 김명훈, 최도훈이 1박 2일 동안 함께 여행하며 공감하는 모습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거두고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화면 해설을 맡은 울랄라 세션의 박승일, 김명훈, 최도원입니다. 당연하고 익숙한 것들로부터 잠시 멈춰서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 소중함의 가치를 깨닫는 공감과 나눔이 있는 아름다운 동행. 저희끼리 여행을 왔다면 굳이 읽어보지 않았을, 굳이 바라보지 않았을 풍경들, 듣고 지나칠 수 있는 얘기들도 담고 기억하고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제가 더 순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부담감 엄청 났죠. 왜냐면 제가 누군가를 계속 끊임없이 케어해줘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데 만나보고 이 친구들 딱 만나니까 그냥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내려졌던 것 같아요. 예. 정말 작은 것에 감사해하고 고마워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참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좀 해주는 것 같아서 참 좋았어요. 그냥 앞에 계단, 턱, 문지방, 그냥 걸려 넘어지지만 않게 같이 보폭을 맞춰주기만 한다면 즐기고 느끼는 데 있어서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상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끼게 해준 그들은 시각장애인입니다. 희귀병 때문에 시각장애를 가지게 됐는데 저는 약간의 단전시력이 있어요. 저는 생후 7개월 뇌수막염 후유증으로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30몇 년째 시각장애인 살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뭐 글씨를 쓰거나 색깔을 몰라요. 생후 6개월 후에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후천성인데 거의 한 3살? 이때부터 그냥 계속 쭉 깜깜이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순 없지만 음악을 들을 땐 와, 소름 돋아. 저 감성. 야, 이 진정한 아날로그다 이거. 바다를 볼 땐 소나무를 느낄 땐 따뜻한 손길로 전해지는 촉감으로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과 진짜 깊나 보다. 함께 웃고 함께 먹고. 와, 보관이 되게 잘 굽는다. 장난 아니야. 고기는. 오랜 시간 추억으로 남게 될 여섯 남자의 위드유. 지금 시작합니다. 2020년 6월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음악 스튜디오에서 더 블라인드를 기다리고 있는 울랄라 세션. 저는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뭐 세심한 배려 이런 것들이 제가 좀 둔하다 보니까 불편하시지 않게, 마음이 불편하시지 않게 제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가 모르고 무심코 하는 행동이 혹시라도 말이나 상처가 될까 봐. 근데 그러면 좀 불편하신 게 드러나잖아요. 그래도 몰라요, 저는. 그게 문제예요. 신경이 거의 한 3개 정도 끊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모르니까 문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좋은 기회 같아요. 네. 정말 좋은 기회 같아요. 아, 근데 또 명운형 있잖아요. 그런 거를 또 세심하게 어차피 명운이가 생기는 또 명운형이. 저희 등 뒤로 문이 열리며 현아기와 창훈이가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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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원이가 창훈이를 가리키며 이번 좀 날씨 많이 익으신데? 자, 저희가 이쪽 저쪽 하면 잘 몰라가지고요. 누가? 제가 성함을 먼저. 저는 이현학 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학씨. 네. 저희 현학씨, 저는 이제 기존 왼쪽에 있고요. 제 이름은 이창훈입니다. 창훈씨. 저 창훈씨 뵀어요. 언제 뵀어요? 혹시 아나운서... 도원이의 질문에 창훈이는 몹시 놀라고. 혹시 아나운서... 아니세요?
박수 한번 하시죠. 한번 더 하시죠. 나 따라. 나 그래 내가 봤어. 내가 그래서 많이 본 것 같다고 한 거예요. 저를 아세요? 와. 아니 제가 나도 봤어. 그 왜 갑자기 끼어드세요? 아니 진짜 TV에서 어떤 프로에서 뵌 것 같아서. 창훈이가 뉴스 진행하는 사진이 나옵니다. 저희도 소개를 할게요. 네네. 아나운서님 옆에 있는. 네. 저는 노래하는. 노래하는? 울랄라 세션이란 팀의 김명훈입니다. 오! 굉장히 잘생긴 팀에서 얼굴을 맡고 있는 네. 박승민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냥 웃으세요. 아, 네. 그냥 웃으시면 돼요. 말씀해주시는 대로 믿거든요. 네. 네. 아무튼 울랄라 세션의 얼굴 담당이다라고 저희뿐만 아니라 보시는 분들 역시도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건가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승일이 형 옆에 있는 저는 그 울랄라 세션 멤버 중에 최도원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디가 이제 저도 이제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네. 네. 처음에 몰랐거든요. 너무 자연스럽게 오셔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네네. 사람들이고 같이 시간을 보내보시면 알겠지만 아, 이 친구도 시각장애 거짓말이 아닌가. 현아기가 증명이라도 하듯 명수가 내리기 편하게 의자를 당겨주고 있는데요. 보이는 거 같은데? 내려. 통견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저희는 그거를 자연스럽게 풀어드리는 역할을 해드리고 싶고 좀 더 샘핀, 웃으는 역할을 네. 해머 같은 분들 네. 그리고 부탁이 있다면 세 분은 저희 여행에 있어서 네네. 눈이 되어주신다면 정말 즐거운 여행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네. 오늘 되게 고마운 것은 진짜 저희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실 준비가 됐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네. 되게 많이 편해졌어요. 아, 근데 저희의 표현 방식이니까 이해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뭐 남들이 보는 그런 컬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희가 설명해드리는 네. 것들은. 안목의 변을 바라보며 지금 바다는 에메랄드야. 그린인데 밝은 그린? 모래사장은 흑색, 그냥 흑색이야. 아, 짙은 흑색. 그러니까 피부색, 피부색. 우리 피부색이야. 그러니까 색 조합이 되게 예쁘겠다, 에메랄드랑. 원래 제가 알기로는 세 분이서 오늘 오신 거예요. 네. 네. 늘 그렇게 약속 시간 한 시간 땡겨서 얘기를 해도 30분 늦게 오는 친구가 아직 도착 안 한 친구인데 정말 그 친구 음악만 아니면 벌써 손절을 했을 텐데 그 친구 뭐 예를 들면 막 이렇게 하면 시파 뭐 이런 음 절대 시 절대 음감이시구나. 절대 음감 중에서도 상위 0.1% 정도 절대 음감이죠. 음감. 두 분 얘기 이렇게 듣고 있는데 새로 오실 분이 굉장히 궁금해져요. 아까 이분이시구나.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박수 쳐주지 마세요. 아니 근데 웃음은 너무 해맑으신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블라인드에서 음악했더라 이거 플라인. 아 사전에 우리가 얘기해 놓은 게 있긴 하거든. 존재감밖에 기억이 안 나고 저는 명수라고 합니다. 명수씨 명수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네. 우선 여행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번 여러분들이 함께 동행할 곳은 숭고한 역사와 함께하는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감자! 한 폭의 그림 같은 천혜의 자연 경관, 오랜 역사와 전통, 넘치는 먹거리, 오감을 즐기는 강원도에 함께 하시죠. 일단은 여행은 가장 중요한 게 음식이에요. 그렇지, 맞아요. 그리고 뭐 기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잠자리예요. 저랑 너무 똑같으신데요? 자, 여기서 나는 코를 건다 안 건다. 하나, 둘, 셋. 저요. 아, 탈락. 잘했던 명훈이와 현아기는 짝이 되어 함께 눈을 감고 걷고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일단은 그냥 음악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편곡도 해야 되니까 두 분이서 방비정을 하고 그러면 우리 둘은 통편집이야. 톡톡해 보이는 승일이 형은 명수에게 쌈도 싸주고 괜히 껴줄게. 아 네. 가시 발라줄게. 아이고 형이 빨리 드세요. 역사 되게 좋아하거든요. 도훈이 역사 진짜 역사 좋아해요. 창훈이 역사 진짜 좋아해요. 저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잘 맞잖아요. 절구방아도 함께 찍고 질문에 서로 답하며 역사 배틀까지 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미션 콜라보 버스킹. 여행 취지 자체가 함께하는 거죠. 장애와 비장애인의 어떤 격이 없는 벽이 네. 없는 그럼 맞아요. 네, 그런 합동 공연에 대한 의미를 좀 담을 수 있는 밝거나 감동이 있거나 감동이 있거나 이런 포인트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계속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꼭 하고 싶은 거 한 곡은 너와 함께 그 곡은 꼭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같이 부르는 저희한테 너무 의미가 있는 곡이라서. 그러면은 그 곡을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한번 세 분이서 편곡을 해서 플레이하는지 들어보고 거기가 우리가 손가락 한 땅 얻자고. 그렇죠. 그러면 되겠다. 아우. 숟가락을 저희가 얻는 거죠. 아니, 원곡자들이신데. 아니, 왜냐면은 똑같이 가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보컬을 얹고 같이 또 합주하면은 좀 또 달라지고. 달라지니까. 네.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편하고 싶으셔서 하시는 말씀 아니시죠? 절대 그러지 않고. 이 순간 기억해 지금 이 순간을 영원히 사랑의 간직해 You be my heart. 5초간 항상 소리 소리 질러. 너는 나의 슈퍼스타. 누구보다 빛나는 너잖아. 어느 날에 외로웠을 때면 혼자일 때면 내게 걸어오면 돼. 이번에 여행 코드 되게 잘 맞으면은 뭐 울랄랄라 세션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저희 라만 하나 얹어서 저희 여섯 명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나왔다. 울라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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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잖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라 블라블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아름다운 동행 리듬 지금 시작합니다.